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이 최수근 상병의 순직 일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 최병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지시했다는 윗선들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지들은 잘못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최병과 바로 옆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던 최모 병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찍는 순간 갑자기 땅이 가라앉으며 목까지 물에 빠졌다. 수영을 했지만 물만 계속 마시고 이대로 죽겠구나 생각을 했다. 그때 누군가 배영을 해라 라고 소리를 쳤고 자신은 몸을 뒤집어 숨을 쉬며 또 내려갔지만 최상병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을 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로 앞줄에 있었던 이모 병장은 누군가 몸에 힘 풀어 배영해 라고 소리를 쳤지만 최상병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다가 물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배영을 하라고 소리쳤던 것은 바로 이 최상병과 같은 줄에 있었던 송모 일병이었습니다. 송모 일병은 수심이 깊은 구덩이가 있는 것 같았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아 빠른 유속에 휩쓸렸고 배영을 하라고 소리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겨우 땅에 올라왔을 때는 최상병은 머리만 보이는 상태로 떠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앞줄에 있었던 박모 병장은 자신도 함께 휩쓸렸다 살아나온 뒤의 심정에 대해서 전우이자 후임이 떠내려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바보 같았다. 꽃다운 청춘을 국가에 헌신을 했는데 본인은 보호받지 못했다. 물 안에 있을 최상병이 너무너무 외로워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들의 증언 속에서 당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을지 충분히 가늠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죽음 앞에 이 모든 사건을 주의했던 사단장은 오늘도 여전히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오히려 지난번 청문회 때보다 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 불기소 처분 나왔으니 뭐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그런 것이겠죠. 거기에 지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종섭은 이번에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들의 모습에서는 전혀 위축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임성근은 공수처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열어줄 생각 없느냐라는 질문에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 해당 발언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오늘도 증인선서를 거부하셨습니다. 결국은 증인선서는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거짓말이 있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와 같은 것 같은데 맞죠? 증인은 공수처로부터 금년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용 검증을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는 거군요. 본인이 진실되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걸 계속 거부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잠깐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은 저도 동의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어떤 말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얘기해.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납니다. 자 됐습니다. 뭐 어차피 동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금년 저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뒤에 휴대폰을 새로 마련했겠죠? 마련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겠죠? 네. 그거 그 이후에 거라도 좀 우리가 정황을 살필 수 있게 휴대폰 검증하는데 동의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동의만 하면은 소수의 의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분들과의 통화 내역, 전화번호, 저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휴대폰 한번 좀 제출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예. 그리고 본인의 입회하에 조금 있다가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추려고 하는데 나중에 의결을 그 위원장님 통해서 받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종섭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800-7070 누가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난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 말할 수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7070 그 전화 회선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첩 보류 지시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인데 아니 7070 전화 회선 사용자가 누군지를 아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는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쟁점이냐가 아니냐가 아니고 본인이 아냐 모르냐를 묻습니다. 장관이 대통령실 대통령이건 또는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할 사정이 여전히 있다 이 말씀이군요. 밝힐 수 없습니다. 예. 임기훈 증인 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본인이 대통령의 경로 사실을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의 그 문제가 그 발단이 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의 경로 여부 지금도 밝힐 계획이 없으십니까?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보안상 역시 안보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은 조선 왕조 시대의 내금위장이 아니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본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간 대통령님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국가 안보. 비서관은 공직자가 아닙니까? 공직자 맞습니다. 근데도 공직자로서 밝힌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결국은 생각을 합니다. 그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말든 그 논리상 말이 안 되는 사유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에 해당하더라도 나설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군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들으신 것처럼 알려줄 의사는 있지만 휴대폰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이거 연맥이는 발언이죠. 법꾸라지 한동훈이 아주 좋은 기술을 가르쳐준 덕이겠죠. 거기에 이종섭이나 임기훈 등은 02800-7070번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국가 기밀이다라고 일관하는가 하면 이미 그 번호를 통해 주진우와 조태용 안보실장 통화한 기록이 다 나오고 있는데도 주진우 역시도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모습을 보며 이것들이 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럴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듯 밝히지 않고 동조하는 자 역시도 공범입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이 특검법 처리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민주당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계속해서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정권 바꾸고 나서라도 하면 됩니다. 국민이 이길 수는 없지요. 여튼 청문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탄핵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해야만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조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김건희 디올백 사건 조사를 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밥 먹듯이 했던 자들이 알아서 충견임을 자처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데 박홍근 의원은 이런 검찰 행태를 보며 그러니 개검이라는 소리 듣는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VIP라서 검찰 조사마저도 안락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해 VIP로 대접을 받다니 그 돈도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조사할 거 아닙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자, 한편 한동훈 발 나경원 수사 무막 청탁 폭로, 거기에 김건희 한동훈 댓글팀 폭로, 당권을 잡으려다 정권을 말아먹을 그런 기세죠. 이미 한동훈 댓글 사건은 공수처에 고발이 됐고 나경원 역시도 고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 다 잡아내야죠.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조선제일녀 한동훈이 당권을 잡으면 가장 위험한 것은 역시나 윤석열 부부입니다. 홍준표로부터 소시오패스 소리까지 들은 한동훈이 당권을 잡을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박터지게 싸우고 스스로 잠이라는 그런 모습 조만간 보게 될 텐데 과연 누가 먼저 훅 가게 될까요?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